1391년 고대부터 인류가 거주했고 성서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깊은 아크레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한창 번성하던 때는 지중해를 대표하는 부유한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나 콘스탄티노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번성했던 항구 도시 아크레에서 두 거대한 세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과 이슬람군이었죠. 아크레 성에서는 2년 동안이나 참혹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슬람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아크레 성에 십자군이 밀려온 것이죠. 이슬람 진영에는 살라딘이라는 대단한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1191년 오랜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십자군에게 원군이 도착합니다. 바로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 1세였죠. 살라딘과 리처드 1세, 이 두 영웅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1095년 카톨릭 교회 우르반 2세에게 콘스탄티노플에서 원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수장이자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알렉시우스 1세가 보낸 원조 요청이었죠. 두 세력은 뿌리가 같은 기독교이지만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는 동서로 분파되어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비잔틴 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비잔틴 제국은 동쪽에서 크게 성장한 셀주크라는 이슬람교 국가에게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셀주크는 페르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성지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여 차지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넘보고 있었죠. 셀주크는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비잔틴 제국의 알렉시우스 황제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알렉시우스 1세는 자존심을 뒤로하고 로마 교황청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정예 기사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르반 2세는 탁월한 운병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우르반 2세는 비잔틴 제국이 셀주크에게 밀려 원군 요청까지 한 이 상황을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바로 십자군을 결성하는 것이었죠. 종교가 곧 법이었던 시대, 우르반 2세는 1095년 11월 이슬람의 잔인성을 과장하고 셀주크를 악마로 묘사하며 카톨릭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달변가였던 우르반 2세의 연설은 그럴듯했지만 사실 명분으로 포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상은 이러했죠. 교회는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군주들의 영지를 위탁받아 재산을 증식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군주들과 기사들에게는 엄청난 전리품과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영지를 보장하였고 상인들에게는 무역로를 확보해 막대한 부의 기회를 약속했으며 하층민에게는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면 천국행 입장권을 얻는 것이라는 희망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서유럽 전역에는 계층에 상관없이 각자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지며 최초의 십자군 원정대가 결성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라는 탈로 위장을 했을 뿐 종교적 신념보다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1096년 기독교 형제를 구하고 성지 예루살렘을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십자군은 만들어지게 되죠. 5천여 킬로미터의 긴 원정길에는 주력군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군대가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군의 총지휘관은 프랑스의 고프레도였고 그의 동생 보도행 1세가 그를 보좌했죠.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한 거대한 십자군 병력은 1097년 이슬람 진영의 거대한 왕국 셀주크의 니케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사기가 오른 십자군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원정길의 험난한 지형이었습니다. 좁고 험난한 지형 탓에 6만 대군이 함께 이동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어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온 전사 보에몽의 2만 선발대가 먼저 출발하고 본진은 그 뒤를 이어 출발했죠. 셀주크의 술탄 알프 아슬란은 로릴라이움에서 십자군을 공격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97년 7월 1일 새벽 계곡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보에몽의 십자군 선발대가 알프 아슬란이 이끄는 셀주크군 5만에게 기습 공격받게 됩니다. 방심하고 있었던 십자군은 당황했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날렵한 트루크의 난생 처음 보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화살이 난무했는데 그것은 발로 활을 쏘는 궁병 나키아였죠. 보헤몽의 십자군 선발대는 이런 전쟁 방식에 크게 밀리기 시작했고 십자군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때마침 고프레도 공작과 구도행 백작이 이끄는 후발대 본진이 계곡에 도착하고 5만 이상의 병력으로 늘어난 십자군을 상대하기에는 벅찼던 훌탄 알프 아슬란의 셀주크 군대는 후퇴하게 됩니다. 십자군은 이 대전투에서 승리하며 차기가 매우 높아지고 그 기세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기습에 놀랐던 십자군은 혹시 모를 셀주크의 기습에 대비해 계획된 길을 포기하고 험난한 산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십자군들은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행 1세는 함께 원정길에 올랐던 아내를 잃게 되죠. 아내의 가문이 재정적 기반이었던 보도행 1세는 자신의 기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지 탈환보다는 먼저 자신의 영토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부유한 도시 에데사를 눈독들이게 되죠. 몇백의 기사를 이끌고 단독으로 진영을 이탈합니다. 보도행 1세는 소로스라는 나이든 에데사의 성주를 기만하고 살해하며 에데사를 자신의 거점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데사는 기독교 도시였죠. 십자군의 사기에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형제를 이슬람으로부터 구원하겠다던 십자군이었기 때문에 십자군 자체의 가치가 많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보도행이 에데사를 차지할 무렵 십자군 본진은 안티옥이란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티옥은 그리스도의 사도 성 베드로가 포교하고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 곳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버금갈 정도로 가치가 있는 도시였지만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었죠. 지리적으로도 안티옥은 시리아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었으며 복음로를 위해서도 십자군에게는 꼭 점령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안티옥은 잘 만들어진 요새였고 이곳의 성주 야기시아는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고 안티옥이 난공불락의 성이란 걸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십자군은 안티옥을 8개월 동안 포위했지만 야기시안의 성은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방어해내고 있었죠. 오히려 십자군은 식량과 물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전염병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은 이곳에서 병사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정도로 손실은 컸습니다. 야기시안은 길고 지루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둘기를 이용해 이슬람 진영 각지에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달아 보내는 것은 이슬람에서 처음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당시 이슬람 문명이 상당히 진보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죠. 이슬람 전역에서 모인 거대한 지원군은 안티옥 근처로 몰려오고 있었고 십자군의 정찰병은 이 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던 십자군은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런데 안티옥에서 반역자가 발생합니다. 그는 피루츠라는 사람인데 세계 감시탑을 관리하는 지휘관이었죠. 십자군의 보헤몽은 돈과 토지를 이용해 피루츠를 매수하는데 성공합니다. 피루츠의 배신으로 십자군은 성으로 진입하게 되고 순식간에 십자군은 성을 함락시킵니다. 8개월 동안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던 십자군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이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성주 야기시안을 찾으려 하였으나 야기시안은 성을 빠져나와 달아난 상태였죠. 야기시안은 십자군의 습격으로 공포에 질려 시종 30명을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달아난 자신을 후회하며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던 양치기가 그를 살해하고 목을 잘라 십자군에게 바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하튼 십자군은 안티옥을 정복했지만 이슬람의 거대한 지원군은 이미 몰려오고 있었죠. 상황이 바뀌어 거대한 이슬람 군대가 안티옥을 포위하고 이제는 십자군이 안티옥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지친 십자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순례길에 오른 기독교의 수도사 피터 바솔로뮤라는 사람이 한 가지 비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사도 안드레의 계시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찌른 창이 안티옥의 교회에 있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교회 바닥에 창을 묻어두고 그리스도를 찌른 전설의 창이 바닥에 있다고 한 뒤 그것을 파내어 병사들에게 보여주고 사기를 고양시킵니다. 짜군에게는 불과 200마리의 말만 있을 뿐이었지만 성스러운 유물인 창을 앞세운 기사들은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슬람군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퇴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티옥을 점령하게 되고 보헤몽은 안티옥의 군주가 되죠. 에데사의 보드엔과 안티옥의 보헤몽은 자신들의 거점을 확보하며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1098년 십자군 지휘부는 자신들의 본래 목적이었던 영지와 부를 얻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의 진군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구원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었던 일반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죠. 그 분노는 안티옥 근처의 작은 마을 마하라트 알루만에서 대학살로 이어집니다. 한 달 동안이나 학살이 일어났고 심지어 인육을 먹거나 인육을 아이들에게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십자군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십자군 지휘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 진격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출정 당시와 비교해 4분의 1밖에 남지 않은 13,000의 십자군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은 십자군 출정 당시와는 다르게 한 차례 바뀌어 셀주크가 아닌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이슬람 문병권이지만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셀주크 티르크는 순니파였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이런 분쟁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십자군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십자군은 성지 탈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곽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파티마 왕조의 이슬람군은 십자군이 성벽을 타고 오를 사다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 근처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죠. 그런데 십자군이 숲에 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이슬람군이 멀리 버리지 못한 400여 개의 좋은 목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군은 이 나무들로 튼튼한 두 개의 봉성탑을 만들 수 있었고 유능한 십자군 총지휘관이었던 고프레도의 활약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프랑스 북부의 영토를 떠난 지 3년 만에 고프레도는 예루살렘의 새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고 욕심이 없었던 그는 도시의 왕이 되는 걸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년의 시간이 흐르고 고프레도는 사망하였고 그의 동생 에데사의 성주 보도행 1세가 예루살렘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십자군 전쟁은 끝나게 되고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땅이 됩니다. 1138년 이슬람 진영의 티크리트의 푸르드족 가문에서 이슬람의 위대한 영웅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유스프였고 십자군들은 그를 살라딘이라고 불렀죠. 살라딘의 아버지 나짐 아딘 아이유브는 살라딘이 갓난아이일 때 티크리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살라딘의 아버지는 살라딘의 삼촌 아사드 알딘 시크루와 함께 오슬로 떠나게 되죠. 그들은 셀주크 왕조의 토우구 장기 왕조의 이마드 아딘 장기의 부하가 됩니다. 장기 왕조는 이슬람 진영의 강대국 셀주크의 모술이란 도시에 총독을 맡고 있었던 이마디 아딘 장기란 사람이 만든 나라입니다. 장기는 셀주크 제국의 술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준 대가로 셀주크 세력 내에서 빠르고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죠. 셀주크 제국의 토호국인 장기 왕조는 빠르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이슬람 세계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1차 십자군 전쟁 후 50년이 지난 1144년 강성해진 장기는 기독교 진영의 에데사 백국을 점령해버립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장기의 에데사 침공은 2차 십자군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죠. 서유럽은 이슬람의 공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교황 에우제니오 3세는 1147년 십자군을 소집하게 됩니다. 2차 십자군의 주력은 프랑스의 루이 7세와 독일의 콘트라 3세였습니다. 총지휘관 루이 7세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지만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죠. 2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될 무렵 장기 왕조의 장기는 사망하고 그의 아들 누르아띠니 왕위를 물려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장기보다 더 유능한 지휘관이었죠. 십자군은 야심차게 에데사를 공격했지만 누르아띠니 이끄는 이슬람군에게 처참하게 대패하며 에데사 점령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에 방향을 돌려 다마스쿠스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죠. 다마스쿠스가 십자군에게 포위되자 이 도시의 성주는 이슬람의 강력한 지도자로 떠오른 누르아띠니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누르아띠니 도시를 보호해주는 대신 다마스쿠스는 자치권을 누르아띠니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성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누르아띠니에게 지원을 받은 다마스쿠스는 방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십자군은 에데사는 물론 다마스쿠스에서도 대패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국가들은 서로 단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셀주크의 속국 장기 왕조는 다마스쿠스까지 장악하면서 그 힘은 더욱 강성해지게 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 누르아띠니는 소아시아의 십자군 영지까지 압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십자군을 압박하려면 이집트가 필요했죠. 한때 강성했던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는 쇠락해 가는 왕조였습니다. 누르아띠니뿐만 아니라 십자군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집트 카이로 근처 마을에서 십자군이 시아파 무슬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파티마 왕조는 십자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집트는 이슬람의 강자로 떠오른 누르아띠니에게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집트는 시아파의 거점으로 흔히파인 누르아띠니는 시아파를 싫어했죠. 하지만 누르아띠니는 대의를 위해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1163년 믿을만한 충신 시르쿠와 그의 조카 살라딘을 파티마 왕조로 파견시키게 됩니다. 1169년 살라딘의 삼촌 시르쿠는 이집트 내에서 파티마 왕조를 지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과식으로 인해 사망하고 그 자리를 조카 살라딘이 계승하게 되죠. 살라딘의 권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강성해지게 되었고 살라딘은 장기 왕조의 지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마 왕조를 정리하고 1171년 아이유브 왕조를 건국하게 됩니다. 누르아띠니과 살라딘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살라딘의 힘은 장기 왕조의 누르아띠니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지만 살라딘의 아버지는 명목상 주인이었던 누르아띠니과의 마찰을 피하라고 조언했고 살라딘은 이 말에 따라 마찰을 최대한 피했죠. 하지만 결국 누르아띠니는 반역자 살라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이집트로의 출병을 결심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병사하고 말죠. 1174년 자신의 군주인 누르아띠니 사망하고 그의 어린 아들 알살라이가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살라딘은 누르아띠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다마스쿠스로 진출해 장기 왕조와의 옛 주종 관계를 청산하고 누르아띠니의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화롭게 대부분의 시리아 일대를 수중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 왕조의 어린 왕이 지배하는 도시 알레포와 모술이 남아있었죠. 살라딘은 알레포로 진격하였지만 11살의 어린 왕은 살라딘의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은 이슬람의 한 교파를 사주해 살라딘을 공격합니다. 그 교파는 바로 암살단 어쌔신이었죠. 알레포를 포위하고 야영을 하고 있던 살라딘은 어쌔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쌔신은 살라딘 막사 주변의 친위병들을 조용히 제거하고 살며시 막사로 들어와 잠들어 있던 살라딘을 공격하게 됩니다. 살라딘은 찰과상 정도의 작은 상처만 입었지만 위협을 느낀 살라딘은 알레포 공격을 포기하고 후퇴하기로 합니다. 1년 뒤 다시 알레포를 공격한 살라딘은 또 한 번 어쌔신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막사 주변의 경계를 강화했지만 막사에서 자고 일어난 살라딘은 놀라게 됩니다.
베개 옆에 칼이 꽂힌 빵이 있었고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암살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번에도 어쌔신을 막아내지 못한 살라딘은 알레포성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7년 후 1181년 19살의 소년왕 알살라이가 의문사합니다. 살라딘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모두 가지게 되었고 분열된 이슬람을 통합하는 강력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살라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의문사가 많이 존재합니다. 파티마를 지배하던 그의 삼촌이 과식으로 사망해서 살라딘이 그 자리를 물려받는다거나 살라딘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던 장기 왕조의 누르아띠니 갑자기 병사한다거나 살라딘에게 굴복하지 않은 누르아띠니의 아들 알 살라이도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한다는 건 뭔가 의심이 가는 일이죠. 하지만 역사에서는 살라딘 측이 이를 꾸몄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이 도운 것처럼 저런 일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음모론처럼 남아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살라딘은 이집트와 시리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예멘 등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살라딘의 뛰어난 카리스마로 아이유브 왕조는 이슬람 세력을 규합하는 데 성공하고 시리아 지역의 십자군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하고 1187년 1차 십자군 전쟁 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살라딘이 지하들을 외치며 이슬람의 국가들을 통합하고 있을 무렵 예루살렘 왕국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 당시 왕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가면을 쓰고 나오는 보드행 4세였습니다. 그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1183년에 병이 악화되어 자리에 눕게 되면서 더 이상의 통치가 어려웠죠. 보드행 4세가 죽고 조카인 어린 보드행 5세가 왕이 되었지만 그도 어린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보드행 4세의 누이이자 보드행 5세의 어머니인 시빌라가 여왕으로 등극하고 편법을 이용해 그의 남편 기도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정통성이 부족했던 기는 내부적으로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립니다. 바로 살라딘이었죠. 예루살렘은 카톨릭의 영토였지만 예루살렘 왕국은 40년 동안 이슬람의 순례자와 상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기는 자신의 부하 레놀드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와 대상들을 공격하는 것을 내버려 두죠. 이렇게 계속해서 살라딘을 자극했고 살라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고 무장도 하지 않은 순례자들을 공격하는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는 이슬람 전역에 소집령을 내려 강력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에서 기병 1만과 보병 2만이 모였고 그 거대한 군세는 갈릴리 호수 근처 하틴으로 진군했죠. 1187년 6월 살라딘은 예루살렘에 선전포고를 하고 예루살렘의 왕 기도 이에 응수하면서 주변 성과 도시에 소집령을 내려 병력을 모았습니다. 성전기사단과 구호기사단 1300명과 보병 15,000명이 모였죠. 이 병력은 아크레에서 하틴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군하는 길이 사막이라 병사들은 탈수에 시달리게 되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다다랐을 때 병사들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살라딘은 십자군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호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갈증을 이기지 못해 막무가내로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살라딘은 주변에 바짝 마른 풀과 나무들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고 그 연기는 십자군의 갈증을 더욱 부채질하기 시작하면서 전투 의지를 꺾어버렸죠. 결과는 살라딘의 대승이었습니다. 1187년 7월 하틴 전투는 살라딘의 승리로 끝나고 기와 레날드는 생포됩니다. 살라딘 앞에 기와 레날드가 끌려오고 살라딘은 갈증을 호소하는 기에게 장미수를 따라 권합니다. 목을 축인 기는 옆에 있던 레날드에게 물을 넘기지만 살라딘은 물은 기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고 검을 들어 레날드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겁에 질린 기를 바라보며 살라딘은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왕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길을 살려 돌려보냅니다. 하틴 전투의 패배는 모든 것을 쏟아부은 예루살렘 왕국과 인근 기독교 진영에겐 거의 모든 것을 잃은 대참사였습니다. 살라딘은 하틴 전장에서 이긴 여세를 몰아 아크레, 카이사레아, 자파를 함락하며 예루살렘 앞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1187년 10월 살라딘의 거대한 병력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하틴 전투로 모든 것을 잃은 예루살렘 왕국은 막강한 살라딘을 상대로 평을 지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때 협상을 시도한 자가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의 이벨린의 발리앙이었습니다. 발리앙은 살라딘이 공격하면 이슬람의 성지인 알 아크사 모스크를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5천 무슬림들을 학살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기는 대신 성 안의 기독교인들이 몸값을 지불하면 안전하게 떠날 수 있게 보장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이 조건을 수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소식에 유럽의 강력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다시 십자군을 결성합니다. 3차 십자군이었죠. 1189년 5월 독일에서 10만의 거대한 군대가 출발합니다. 지휘관은 붉은 수염이라고 불리우는 프리드리히 바바로사 황제였죠. 바바로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나 되는 노련한 전사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전노장으로 끔찍했던 2차 십자군 원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바바로사는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살라딘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어이없게도 강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하고 맙니다. 그의 강력한 군대는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십자군에게는 영국 왕과 프랑스 왕이 있었죠. 십자군 원정대의 지휘권은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 1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거대한 10만 병력이 사라진 십자군이었지만 리처드 1세가 이끄는 십자군은 여전히 강력했죠. 이때쯤 예루살렘을 잃은 기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군대를 조직합니다. 400의 기사와 7천의 보병을 모아 아크레를 공격하게 되죠. 전쟁 중에 십자군들이 조금씩 증원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대군이 되어버립니다. 전투는 무려 2년이 넘도록 지루한 공방전을 치르게 되죠. 승패가 갈리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던 이 지루한 전투에서 십자군에게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국의 리처드 1세가 이끄는 17,000의 십자군이 도착한 것이었죠. 리처드 1세는 용맹한 전사였고 이슬람군은 그의 뛰어난 전투력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리처드의 활약으로 그렇게 길었던 전쟁이 단 5주 만에 십자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리처드 1세의 십자군은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 성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리처드 1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십자군을 괴멸시키고 싶었던 살라딘은 행군하는 리처드의 군대를 향해 무지막지하게 화살을 날려 행군을 방해하고 도발하였으나 십자군의 대열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행군을 합니다. 리처드 1세의 엄청난 카리스마와 지휘력으로 살라딘은 초조해하기 시작하고 미리 물색해 두었던 아르수프에서 십자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리처드 1세는 아르수프 전투에서 살라딘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자파까지 점령합니다. 1191년 리처드의 십자군은 점령한 자파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리처드는 목적지인 예루살렘 근처까지 도착하죠. 하지만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리처드는 다시 아크레로 회군을 결정합니다. 병사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12,000의 병력으로는 예루살렘을 함락한다 해도 살라딘이 이슬람 세력의 지원을 받아 다시 공격해온다면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크레로 다시 돌아가 해안 도시들의 수비를 강화하고 다음 십자군 원정대가 보강되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로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러나 살라딘은 리처드 1세가 물러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십자군 수중으로 떨어진 자파를 공격합니다. 리처드 또한 망설임 없이 소수의 기사와 석궁사수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병력으로 해로를 이용해 자파로 진격하게 됩니다.
자파를 수비하던 십자군은 살라딘에게 패배하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리처드가 자파로 상륙하면서 전세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리처드가 지나가는 길은 홍해가 갈라지듯 이슬람 군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에서 기록하는 리처드의 무용담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만이 아니고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걸 보면 과장이 아닌 듯 합니다. 적군인 이슬람에서도 사탄이라고 불렀지만 왕국 간의 전쟁이 치열했던 중세 서유럽에서도 그를 사탄이라고 불렀으니 탈인간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적장인 살라딘도 그의 무용을 보고 감탄할 정도였죠. 리처드가 전투 중에 말에서 낙마하게 되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살라딘은 저런 왕이 일반 병사와 어깨를 맞대고 싸워야 할 순 없다 라고 하며 두필의 말을 리처드에게 보낼 정도로 살라딘을 사로잡는 무용이었죠. 리처드는 말을 가져온 병사에게 감사를 전한 뒤 그 자리에서 목을 치고 바로 전쟁에 돌입합니다. 적장마저 사로잡을 정도로 뛰어난 무용을 자랑했던 리처드는 이슬람군을 몰아내며 살라딘에게 쓰디쓴 패배를 안겨줍니다. 아크레 전투에서 영웅 살라딘과 리처드는 서로 처음 격돌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후에도 전쟁은 점차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었고 서로가 지쳐갈 무렵 두 진영은 서서히 협상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십자군 결성 이전부터 영토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리처드 1세와 필립 2세는 십자군 원정 내내 불화가 심했습니다. 결국 필립 2세는 병에 걸렸다는 이유를 들며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크레 전투 이후 프랑스로 돌아간 필립 2세는 십자군 원정 전 맺은 리처드와의 정전 약속을 어기고 영국을 침략하였고 리처드의 동생 존을 사주하여 반란을 계획하는 바람에 리처드는 더 이상 십자군 원정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리처드는 살라딘이 있는 한 예루살렘 점령은 어려울 뿐더러 점령한다 해도 지키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국의 상황도 어려워졌고 현지 상황으로는 성지 탈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리처드는 살라딘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살라딘도 오랜 전쟁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탈인간계 사자왕 리처드와의 전쟁에서 지친 이슬람 진영에서도 협상을 종용하기 시작했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결국 협상은 이루어지고 살라딘은 야파에서 티레까지 이어진 십자군의 영토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순례를 보장했습니다. 대신 십자군이 점령한 예루살렘과 가까운 항구 도시 아슈켈론을 살라딘에게 돌려주면서 협상은 타결되고 리처드 1세가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3차 십자군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리처드 1세가 영국으로 귀환하고 5개월 뒤 1193년 오랜 전쟁으로 쇠약해진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은 다마스쿠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고 살라딘의 금고를 열어본 사람들은 그의 재산이 장례식을 치르기에도 부족할 정도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1199년 기독교 진영의 영웅 사자왕 리처드는 전쟁 중에 어깨에 활을 맞게 되고 그 상처가 곪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적장이었지만 서로를 존경했던 살라딘과 리처드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신으로 왕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 상대방 진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하자 살라딘은 기왕 뺏길 거면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에게 뺏기는 게 낫다 라고 편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